영현이 형 허리 인트로. 너무 힘들어 지금. 저는 쌍수 아 배워봐. 2차 저기 아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써가지고 진짜 촬영 거부입니다. 촬영 거부. 아니요 촬영 거부예요. 촬영 거부. 어제 눈썹 무신해가지고 오늘은 좀 아니 오늘 쉴 줄 알고 예약해놨다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. 그래 시원하게 해볼까. 전 진짜 손끝에 뭐가 나가지고 오늘 한번 진짜 촬영 안 돼. 안 돼. 운동 너무 힘들어가지고. 네 그러신데. 운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코에 좀 열심히 했습니다. 열심히 했지? 열심히 했지. 오늘이 6월 1일 소집한 이후로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. 그래서 기분은 제일 좋네요. 그래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. 네 그래서 기분은 제일 좋아요. How you feel? Very good. Excited to help volunteer. I don't know what we're doing but gonna work out, do our best. 거짓말하고 있네. 진짜 먹는 거 뻥치고 있네. 아니, 아니. 이상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. 어렵다 먹기 위해 그런 마음이 정말 참 뜨겁다나. 윤수 눈썹 보셨어요? 뻥치는 줄 알았어. 제가 그리고 오자마자 뻥치지 말라. 야, 뻥치지 마. 제가 깔끔하게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. 그 정말 깔끔하게 하고 왔어요. 네. 여기 아침에 오는 길에 배가 아파가지고 호텔 화장실에 들러서 지각한 저희 주유점 직원이에요. 아 배고파. 2차 저기. 아 세계대전. 아직도 진정이 안 됐어. 어제 뭐 좋은 걸 먹었길. 준이는 안 보이면 그냥 남자 화장실 가면 있어. 운동이 힘들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? 나 이거 봐봐. 아 마치마. 인트로 나왔어 인트로. 영현이 형 허리 인트로. 너무 힘들어 지금. 현호 형 무릎 아대랑 너무 힘들어 허리. 지금 사진 두 장 하나씩 넣고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써가지고 오늘 흘리는 땀방울 한 방울이 큰 추억이 되는 그런 땀방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저희 팀이 제일 힘들대요. 여기 앞에 봤는데 사장님 계시고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있어요. 블랙실 잘 나와요. 여기 사장님이랑 단장님 다 계시거든요. 편집. 바닥 뚫어야지 뭐. 이렇게 확 뚫어야지. 유리 깨진다. 깨진 거는 뭐 안에 있어요. 나중에 먹을 거. 너무 좋아. 지금 오전 웨이트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것을 알려놔야겠다. 얘가 위로가 아니야. 위로. 어, 뒤 위로. 이거 쳐서 빼가지고. 여기까지 위로. 오늘 새롭게 오신데. 좋죠. 잘고. 처음 해보는데. 아 힘들어. 다 젖었어요 지금 옷이. 말씀하세요. 형준이 도배 잘하더라고. 할인 있나? 형준이가. 형준 잘하네. 형준이. 적성이 찾은 거 같은데. 형준이가 거기. 오호. 뭐야? 살린 느낌이. 그 밑에가 반지하라. 숨이 막혀. 환기가 아예 안 되니까. 오랜만에 애들 봐도 좋네요. 저 보자마자 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애들 징징대네. 형 머리에다 풀 붙이면 안 돼요? 아 예 그럼요. 파스발도 안 되고 실력까지
whatever these guys need help with, I'm just trying to help. Obviously, we're doing it for a good cause, and it's always good to give back and help. So I'm glad we're here volunteering and do our best. Bye, team. Bye, team. 저 연탄 나르기랑 도배도 했었어요, 원주에서. 우리에서 중간을 쭉 가야 되죠. 완벽하다. 위 한번 찍어주세요. 글러줘 해서 찍어주세요, 글러줘. 오케이. 전역하고 진짜 오랜만에. 이거 잘라요? 네 맞아요. 네. 정훈이가 무슨 일 있었네. 지금 정훈이가 없어. 잘 지내니? 카메라가 찍고 있으면 항상 안 그래도 말 수 없는데 더 말 수 없어져. 그러니까 TVT 보면은 네? 왜 그렇게 말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. 쓰레기만 씻고 있어요. 제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른손은 고정하고 위는 제가 왼손으로 앞으로 밀고 좌우로 밀고. 아우 너무 어려운데? 잘 안 붙네요 이게. 이렇게 단체로 와서 해본 건 처음이에요. 좀 깔끔해진 지금 혹시 이거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이걸 찍어서 좀 하세요. 아니, 준이랑 준이 빨리 해. 잘했다, 준이야. 진짜 이쁘게 잘했다. 아니, 준이랑 저랑 한 10개 붙였어요. 다른 데가 이거보다 좀 힘들다. 이거 편집해주세요. 진짜로. 안 되겠다. 세게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고생 많아. 살려줘요. 주제 뭐 하고 있어요? 에어컨이 있어? 행복해요. 바탕 터치. 저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? 저 하고 싶죠? 이쪽 면만 좀 해보실래요? 세상 느꼈어요. 운동이 편한 거. 운동이 차이 났다. 오히려 내가 망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. 안쪽 아까 여기 봐. 하셨듯이 안에 공사 활동 되게 오래 했죠. 시즌 때부터 했으니까 십몇 년? 매년 한 번씩 연탄도 나르고 도배도 하고. 이놈아 괜찮니? 살아있어? 네 괜찮아. 살아있으면 됐어. 이쪽으로 일단 붙여놓고 이쪽으로 공기 나가고. 좀만 있네. 응. 다 왔어 다 왔어. 어, 저 무게 훨씬 더.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, 도배도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또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, 저희가 헤드링으로서 또 이렇게 또 좀 더 쾌적하게 쓸 수 있었으면 저희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도 더 좀 더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른 핸들은 어떻게 됐어요? 끝났어요? 여기는 사연이 있는 집이에요. 여기 웰컴 피 말고 뭐 죽은 직업 웰컴으로 장결에게 나 왜 잘해? 나 왜 적응하고 있냐? 도배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이누이랑 준이가 에어컨 밑에서 바람 쐬고 있다는 게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. 근데 이렇게까지 와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. 아, 쉽지 않지. 좀 힘쓰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, 좀 별개더라고. 뭐 벌레 나오고 나는 바퀴벌레가 가까이 있길래 인사할 뻔했어. 승찬이가 아까 페인트 칠하는데 폼이 제대로 나오더라고. 어? 야 라인 잘 땄다. 승찬이 안심심하라고 막
많이 좀 해보는 되게 좋아해. 야, 재밌지? 아, 네, 나랑 같이 좀 뛰다니까. 오늘 거의 인생 시간 좀 웃느라 지금. 아, 손이 빠졌다. 저희 TV 손해 보면 10년 이상 됐습니다. 이 행사가 처음에 이제 원주에서부터 그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봉사 활동을 농구단 분들하고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해는 이제 원주가 아니라 서울 쪽에 이렇게 좀 주거 환경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의 좀 주거 환경을 도와드리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보람을 찾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갖기로 했습니다.